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또 크게 놀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오늘은 저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1988년부터 지금까지 한 32년 동안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이렇게 주일 예배 때에 농아부가 아니고 청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귀한 주일 예배 때에 수호와 함께 설교하는 것은 제 인생의 처음입니다. 이런 날이 오게 될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역시 선한 목자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32년 사역 가운데에 15년 동안 사역했던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처음 농아부를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전도해도 농인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때 겨우 한두 분의 성도님들이 오시기 시작하셨는데, 한 분의 농인 형님이 수요 예배도 오시고, 금요 기도회 때도 오십니다. 그런데 금요 기도회 때는 그 농인 형님 한 분만 오셨는데, 한 분이 오셨는데 예배 시작과 동시에 주무십니다. 한분 놓고 수어 통역하는데 한 분이 주무시니까 수어 통역하다가 깨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조시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은 소리를 듣지 못하시니까 얼마나 자기가 코를 골면서 주무시는지 모르시니까 제가 가서 깨웁니다. 보시라고, 보시라고. 그리고는 또 수어 통역하다가 또 주무십니다. 그래서 자주 자주 매번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 기도회 때마다 주무시니까 목사인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것 같으시면 그냥 이 형님 편안하게 주무시게 하시고 이 기도회 때 오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주 옛날 철없을 때 일입니다. 목사가 성도님 오시지 않아도 괜찮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빨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부터 이 형님이 빠지기 시작하시더니 수요 예배 때도 빠지시고 또 금요 기도회 때도 빠지십니다. 참 신기한 거는 수어 통역을 열심히 할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수어 통역을 하다가 쉬니까 담임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부터 비롯하셔서 모든 장로님들이 이 기도회 끝나고 난 이후에 어이, 이 목사 오늘은 수어 통역 왜 하지 않았어? 라고 물으십니다. 쥐구멍에라도 도망가서 숨고 사라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다 나가시고 난 이후에 예배당에 앉아서 저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농인을 위해서 있는 줄 알았는데 농인 성도님들이 계셔서 사역하는 내가 있었구나. 내 중심이 아니라 성도 중심, 그 성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와서 주무셔도 괜찮으니까 보내주세요. 한 영혼이 너무 귀합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의 길에, 하나님의 목회의 길에 내가 함께 동참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는 그 형님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일날 그 형님이 오셨습니다. 왜 빠지셨냐 했더니 잔업이 많아가지고 빠지셨다. 얼마나 반가운지 그 형님 꽉 껴안았습니다. 앞으로는 빠지지 마세요 형님, 그렇게 수어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형님은 수어를 조금 알았습니다. 완전히 알지 못하는 형님이셨어요. 글도 모르셨고 듣지도 못하셨고 말씀도 못하시는, 한 번도 학교에 가본 적이 없는 문맹농인 형님이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큰 글 성경을 제가 사다 드렸더니 그 큰 글 성경에다가 습자지를 대고는 성경을 필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글을 깨우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읽고 읽다가 보니까 글자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글자가 내 눈앞에 확 들어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자꾸만 믿어줘서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 같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농아부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형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으니까 수어 통역도 해주시고 목사님께서 설교도 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제가 예수님 믿게 된 거죠.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목사님.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 형님을 통해서 많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숨겨져 있었던 농인들을 그 형님이 찾아서 전도해 오시는지, 그 형님이 30명 이상을 전도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글을 모르셨고 수화도 잘 모르셨던 그 형님이, 듣지도 못하시고 말씀도 못하셨던 그 형님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지식은 돈 가지고 살 수 있을지 모르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욱더 본질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하셨던 중요한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만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죄 용서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온전한 영적인 회복과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장애를 극복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중풍 환자 한 사람이 친구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나누는 귀한 현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지붕이 뚫어져서 내 친구가 들것에 누워 있었던 그 중풍 환자를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게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그 중풍 환자를 주님께서 만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환자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벌떡 일어나서 들것을 개어서 가지고 걸어 나가고 그 광경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며 감격했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본질적으로는 죄 용서의 선언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들것에 들려서 가는 사람은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어온 그 마음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 중풍 환자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들것에 실려서 이 공중에서부터 내려올 때에 그 마음 어떠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워 떨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셨을 때에 왜 병부터 고쳐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죽은 모습으로 나아가면 살아서 나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내 자랑,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고 중풍 환자의 그 모든 것들이 회복함을 입었던 이 놀라운 사건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사람의 친구입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분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집주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주인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 것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집주인은 그 지역에서 상당히 신망이 높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설교를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집의 규모가 컸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집을 내어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집에 모셔드리면 축복만 있고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에 기와장이 떨어져 무너져 내리는 손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순종하다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집주인의 침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기 집에 지붕이 뚫리는데 들것에 실려서 내려가는 그 사람의 크기 이상만큼 구멍이 푹 뚫렸을 것인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은 이 집 주인이 처음부터 기획했던 것은 아닐까? 이미 그 집 주인은 중풍 환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풍 환자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에 초대했을 것이고 내 친구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옥상으로 가서 가장 적당한 곳, 예수님께서 잘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가게 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좀 준비를 해놓은 이후에 그 지붕에 구멍을 뚫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것은 아닐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자기의 집을 온전히 개방하고 내 집에 지붕이 뚫어지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한 영혼의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건히 믿었던 그 집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JSA 공동경비구역이라는 영화가 한참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수어를 통해서 사역하다 보니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도 농인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또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농인 제자 세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준우 교수님, 저희들을 JSA 공동경비구역이라는 영화 보고 싶습니다. 수호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수호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봐! 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 명의 친구가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한국 영화니까 수어 통역도 없고요. 또 자막도 없잖아요. 저에게 뭘 해달라는 걸까요? 수어 통역해달라는 거죠.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당당하고 조금 뻔뻔하기까지 그렇게 자기 생각을 요구하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오케이, 수어 통역해주마 말했어요. 그랬더니 세 명의 친구가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교수님 영화도 보여주실 거죠? 그러더라고요. 살짝 당황했어요. 영화를 보여달라는 말은 영화표도 나보고 사달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교수님 저희들 피자도 너무 좋아해요 말해요. 그래 사주마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한 날 화요일 날 오전에 극장을 빼서 만났는데 11명이 왔습니다. 우리 학교에 다니는 농인 학생들 다 왔어요. 몇 명 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극장의 그 매니저에게 부탁해가지고 마침 오전 가장 처음 한 영화라 관객이 많이 없어서 앞줄 세 자리는 비워놓고 네 번째 자리에부터 쭉 이제 11명 앉혀놓고 제가 이 스크린 앞에 보조의자 앉아가지고 영화 수어 통역을 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수어 통역이 빨라도 음성 언어보다 늦겠습니까?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늦겠죠. 일반 관객들이 화르르 웃고 난 다음에 우리 농인 관객들이 화르르 웃고 우리 농인 관객들의 웃음소리 때문에 청인 관객들이 또 웃는 마치 연극 공연장처럼 역동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저도 참 좋았습니다. 화면이 밝아질 때마다 이병헌이라고 하는 걸출한 스타와 수어 통역하는 저를 동일시하는 관객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제가 비교적 잘생긴 교수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분위기가 좀 살벌한데요. 그날 영화 수어 통역해 준 이후에 또 피자 함께 먹고 함께 재미있게 놀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농인 제자 11명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남은 한 학기 동안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들만의 소중한 추억이 생겼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진정한 행복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때에 참된 행복과 만족은 생길 수 있는 것이구나 알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요즘처럼 욕을 많이 먹을 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존재감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에 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죄 용서함이 선언되는 귀한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죄의 용서를 선언하고 구원의 진리를 전하면 영적인 회복과 육신적인 회복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 교회 성도 여러분, 수어로 살아가는 농인들이 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수어 언어를 제일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농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화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수어를 제일 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농인들은 수어를 자기의 모국어로 사용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수어라고 하는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미국 수어가 따로 있고 일본 수어가 따로 있고 한국 수어가 따로 있고 한국 수어 가운데서도 방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어를 어느 정도 알면 잘 통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전 세계 수어가 다 다르지만
한국 수어만 확실하게 알면 다른 나라 수어는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음성 언어는 배우기가 어렵지만 수어는 이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도상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 수어 하나만 알면 전 세계 농인 선교를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수어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음성 언어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지적인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해의 통로가 다른 것이죠. 자폐성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이동과 접근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시각장애인과 지체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장애인들에게 선한 목자 교회가 큰 집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교회가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큰 집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녀노소, 장애, 비장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져 내려가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진정한 큰 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고 그래서 무너져 내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육신의 질병과 장애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제 제자 가운데 중증의 지체 장애인 자매가 있습니다. 너무 몸이 힘들어서 아파서 이 경직 때문에 고통스러운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매일 밤마다 눈을 감으면 제가 천국에 가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천국도 좋지만 눈을 떠서 오늘 하루 또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되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해요. 내일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지만 오늘 하루 내가 살면서 비장애인 형제 자매들에게도 내가 믿음의 딸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우리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세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늘 풍성하게 펼쳐지는 선한 목자교회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풍 환자를 고쳐주시고 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 모두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네 명의 친구의 헌신도 중요하고 또 들끝에 실려 나가서 고침을 받았던 중풍 환자도 너무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집을 내어놓고 자신의 집을 온전히 개방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사역, 기적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었던 그 집주인에 대해서 더 주목해 보았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장애를 갖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더 마음을 열고 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너져 내리는 한국교회 가운데에 굳건하게 큰 집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